사회고요. 이것은 구단원이죠. 구단원. 인권보장. 인권보장하고 헌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과정.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자유평등, 이거 그 다음에 사회권, 그 다음에 이건 요새는 집단권, 연대권이라고 하는 거. 3세대라고 보면 될 거야. 인권의 의미.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 인권이라고 해요. 인권의 특성은 천부인권이라고도 하고요. 자연권, 보편적 권리, 부귤가침의 권리, 이게 인권의 특성이에요. 자, 인권의 특성 옆에 보도단으로 자세하게 볼게요.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천부인권. 천부. 하늘이 부여한 거죠. 그죠? 인간의 권리예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다. 자연권.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법으로 보장해서가 아니라 이미, 벌써 이미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라서 자연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보편적 권리. 인종, 성별, 지위 등을 초월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죠? 첫 단거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불가침의 권리. 국가 권력.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어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예요. 불가침의 권리다. 그래서 인권의 특성 네 가지 한번 봤어요. 인권의 특성 네 가지를 봤고요. 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볼게요. 근대 이전,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후, 2차 세계대전 후, 20세기 중반 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죠 시대를 나눠봤네요. 근대 이전에는 신분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다수의 평민은 그죠? 대다수의 평민은 어땠다고 억압과 차별을 받았어요. 그죠? 귀족이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양반이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18세기 후반에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보장됩니다. 천부인권 사상이 확산됐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18세기 후반, 1701년 이후에, 그죠? 후반이? 대충 전후라고 하면 1750년 이후네요. 그죠? 자, 시민 계급의 성장과 시민혁명. 절대군주의 억압에 대항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죠? 18세기 후반에는. 시민혁명의 결과, 뭐가 보장되었어요? 결과가 중요하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 보장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별, 재산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었고요. 노동, 여성, 흑인들은 그저 그런 걸 안 줬죠. 선거권 확대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뭐라고? 18세기 후반에도 이런 선거권 확대 운동은 그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저 보고요. 산업혁명 이후 볼게요. 아까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었는데요. 산업혁명 후에는 사회권이라는 것. 자본주의 문제점이 발생하네요. 산업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빈부격차, 노동 문제, 실업도 증가하고 경기 침체, 이딴 게 생겨요. 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이게 안 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이런 게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복지국가의 이념이 대두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대요. 누가? 국가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권이 명시됐어요. 이거는 따로 외워야 되겠네요. 최초로 사회권이 명시됐던 거는 바이마르 헌법이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쟁, 학살 등으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됐어요. 뭐해, 씨. 그럼 뭐하냐고. 다, 응? 식민지 쟁탈했던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지들이 무슨 착한 놈들처럼 만들어 놓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20세기 중반에는 연대권이 등장했어요. 기존의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국한되었지만 연대권은 민족이나 집단 차원에서 누리는 권리예요. 여러 집단이나 국가들이 협력해야지만 보장될 수 있는 게 연대권. 인권 문제의 확대. 인종, 여성차별, 그죠? 인종 및 여성차별, 아동학대,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난민이 증가했어요. 그죠?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의 뭐요? 인권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됐어요. 여자, 장애인, 아동, 난민, 그죠? 3세대 인권의 강조, 민족이나 집단들이 자결권, 그리고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이 새롭게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녹색 점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보조단을 볼게요. 시민혁명이에요. 왕이나 귀족에 의한 봉건적 신분 제도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세우기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거야. 누가? 시민혁명은 뭐야? 봉건적 신분 제도를 없애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좋은 이런 민주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거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거예요. 그걸 시민혁명이라고 해요. 산업혁명 볼게요. 18세기 중엽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언제? 18세기 중엽이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죠? 기계 이런 혁신에 따라 일어난 사회의 구조의 변화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자본가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경제 체제가 자본가가 이윤 추구, 돈 벌라고 돈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 볼게요. 1세대 인권은 아까 뭐라 그랬어? 자유권 평등권이라고 그랬죠? 시민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거요. 2세대 인권은 산업혁명 후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죠? 사회권이에요. 3세대 인권은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그죠? 새롭게 제시된 인권인데 연대권. 자결권 볼게요.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그죠? 자기 민족의 일을 자기 민족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결권이에요. 헌법,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고 조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죠? 기본 원리가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도 헌법에 써 있어요. 한 국가의 최고의 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을 만들어야지 나머지 법들이 하위 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봤어요? 인권 보장의 역사, 인권의 의미랑 인권의 특성을 봤고요. 자, 그 시대를 나눴어요. 다섯 가지로 나눠가지고 인권 보장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인권하고 헌법 나왔네요. 한 화면에 다 들어오네요. 인권과 헌법, 두 개의 관계를 볼게요. 인권을 보호해요, 헌법이. 인권을 보호해요, 헌법이.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최고법인 헌법의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에 써 있어요.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헌법하고 인권법, 기본권이 천부인권이고 불가침의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기본권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역할을 볼게요. 기본권을 보호하는 근본 토대다. 헌법이.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나 명령 같은 하위 법들을 개정하거나, 그죠?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폐지하는 뭐가 돼요? 개정이나 폐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법률이 있고, 그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죠? 권력 분립의 규정. 국가의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해요. 권력 집중으로 인한 헌법 침해를 방지하고 있어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하고 있어요. 헌법에.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 그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헌법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절차를 어떻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어려운 거는 없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